얼마 몇 개? 40마리 40마리지 응. 40마리 근데 물건은 저번보다는 더 좋아 그래 좋다 그러니까 더 좋아 너무 좋아하니까 가격이 너무 싸니까 이거는 튀겨서 같이 튀겨가 양이 많아 안녕하세요 남의 근업무요 제가 오늘 이모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진미 종류인데 참진미 요거 백진미 공진미 가오리 가오리는 요거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는 거 요거는 아기채 눌러놨는 거 요거는 양배채 요거는 지포 요거는 오징어 실채 요거 반찬에 먹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요 반찬에 먹는 거고 지포 종류 좀 가는 거 굵은 거 요거는 동전 지포 나비 지포 그리고 대가량에서 제일 맛있는 황태채 여기 있고 요거는 수입 북어채 우리 집에서 간식 술안주 제일 잘 나가는 품목을 다 앞에 놔뒀어요 요거는 아구 눌러놨는 거 여기는 맥반스채 요거는 아기 지포 요거는 지포 구워놨는 거 요거는 아기 빵 구워놨는 거 요거는 대구 새끼 노가리 요거는 대바리 요거는 가문어 다 많은 자리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영덕고산이 제일 맛있는 거 요거는 대갈량 황태채 요거는 수입 북어채인데 뼈가 없어 부드러워요 요거는 야하고 비슷한 종인데 야는 고급으로 나왔죠 맨 같은 종류인데 회사가 달라 이거는 대발이라 나오고 요건 통통족이라 나와요 그리고 맥반석 오징어 그리고 요거는 버터 오징어 대왕 오징어 다리 아기 지퍼 동그란 거 아까 아기 지퍼 꽁치 있는 거 있고 동그란 거 있거든 두 종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국산 맥반석 오징어 그리고 요건 감태 아시죠? 이거는 어른들로 말하면 이거 링겔 맞는 효과랑 똑같아 그 정도로 몸에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산 새우 오리지널 국산이에요 이건 5,000원 저렴하고 맛있고 탕국에 넣어도 되고 콩나물국에 안 건져내도 돼 그리고 국산 뒤풀이 요거는 이제 만원짜리 만들어놨고 한 박스에는 3만원 우리 집에 최고 많이 파는 거 멸치 최고 좋은 거는 여기 있어 35,000원 3만원 25,000원 요렇게 있는데 또 저렴한 거 만원짜리도 있고 요거도 2만원 2만원 요거는 15,000원 정말 물건 좋아요 3만원 맑고 깨끗하고 지금은 3만원 줄 수 있는데 가격은 변동이 있어요 국산 뒤풀이 손질 먹태도 있고 그리고 조개살 요거는 된장찌개 가오리 날개 요거는 맨 술안주 간식이죠 요거는 장조 오징어 다리 긴 거 그 다음 거 있고 그 다음 거 있고 그 다음 거 있고 그리고 저렴하게 사시려면 요거 만원짜리 다 박스로 포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만원짜리 선물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저렴하게 만원짜리로 요렇게 예쁘게 포장해 드려요 요렇게 이쁘죠 기장에서 나는 미역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 앞바다 내 고향에서 나는 미역 여기 있어요 자연산 돌미역 우리 진정에서 나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2만원 그리고 요거는 만원짜리 요거는 미역기 요거 만원이에요 그냥 우리 입맛 없잖아요 그냥 고추장 밥 찍어 먹어도 최고 맛있어요 요거 명태 껍질 5,000원 정말 맛있어요 이 새우는 그리고 조금만 넣어야 돼 진하기 진하니까 호두 아몬드 이거는 고급이에요 요거는 호박씨 땅콩 맛있어 국산 그리고 요거는 뼈 있는 아기 그리고 김 우리 집이 최고 많이 파는 건 멸치 다음 김이라고 그랬죠 당근조 요렇게 요런 거는 이제 5마리 만원 그리고 요거 키로로 파는 건데 키로에 25,000원 키로에 3만원 요거는 30마리가 넘어요 1키로에 요것도 마찬가지 대구새끼도 구워 먹어도 되고 재반에 쪄가 먹어도 되고 3-4시간 물에 담가 놓은 거예요. 집에서 해 드실 때도 이렇게 좀 퉁퉁 불려야죠. 이렇게 이쪽 이쪽 붙여요. 뭐. 오케이, 이사 멘트 안 하고 안 와. 응, 멘트 안 하고 안 와. 안녕하세요. 과장을 열심히 구워볼게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양은
명절에도 이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구워볼게요. 열심히 도와줄게요. 오, 찌개 만들다 아까 내줘. 혼자 하면은 3시간 할 거 당신이 도와줘 갖고. 우와, 수고하셨어요. 처음 봤다. 내 트럭 튀어나가. 내 튀어나가지고 동지님들 처음 봤어. 그래, 당신 명절에도 안 굽는데 그지? 아유, 너무 많으니까 자기 힘들까 봐 싶었어. 그래, 당신 덕분에 3시간 할 거 2시간 만에 끝났다 하고. 아쉬워. 수고했어요. 이제 뭐 프라이팬을 다 구워놓은 거니까 불을 약하게 해서 데워 먹든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게 제일 좋고. 요 물은 얼음물로 요거 생수 사서 얼렸거든요. 요거는 얼음국 대신 넣는 거니까 그대로 드시면 되고 요렇게 15개씩 열심히 해서 붙였습니다. 요거 넣고요. 국화차도 맛보시라고 넣었습니다. 맛있게 드셔보세요. 저희들 생각하면서. 근데 박스가 저희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해가지고 작은 거를 구매했어야 되는데 이 사이즈가 좀 크지만 이대로 그냥 보낼게요. 과자는 이렇게 드세요.